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경이로운 소문투 이 시간 MTNW 이영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부를 가까스로 지켜내고 있는데 오늘 조금 지수가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소문을 통해서 저희도 좀 즐거움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 확인하고 가시죠. 자, 오늘의 소문, 현대차가 모든 차종의 SDV 체계로 전환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현대차 어제 주총이 있었죠. 모든 차종의 SDV 체계로 전환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SDV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이 자동차의 성능도 함께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정용 충전기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 그 현대차가 주총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 키워드는 SDV가 될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SDV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보자라고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소문 포인트는 좀 시장에서 이제 소외된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대기업의 미래 먹거리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대차가 전기차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현대차의 전 차종에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으로 전환 계획을 밝히게 되면서 자율주행과 그리고 차량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에 따라서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개발 모멘텀을 받는 종목을 금일 추천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목명은 슈어 소프트 테크란 종목입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시험 검증 전문 기업으로 지금 SDV 전환에 따른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그리고 자동차 산업 소프트웨어 성장에 따른 지금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이런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지금 현대차와의 협업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 모멘텀이 또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으로 추천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 상당히 가격 조정을 또 크게 받은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뭐 앞서 소문에서 보셨겠지만 현대차의 SDV 전환 여기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종목이 슈어소프트테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5,59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추천드리고 1차적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모든 차종의 SDV 그 체계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미리 저점에서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슈어소프트테크 받아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5,59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7,000원을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빠르게 시동 걸 수 있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 리뷰로 이어가 볼까요? 와! 위원님, 이 종목 진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20만 원 이상까지 보자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정말 강하게 뚫어냈습니다. 근데 최근에 워낙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수익 줄 때 챙기는 게 맞을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지지라인 좀 확인하면서 조금 더 홀딩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봇주들이 지금 추세를 이제 돌려놓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시장 대비 좀 견조한 흐름들이 나온 종목들이 많은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힘 있는 좀 모습들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보자 말씀드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지라인 보시면서 오늘 목표가를 좀 상향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우상향 추세가 지금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5일선 19만원 지지 여부 단계적으로 보시고 22만원까지 목표가를 좀 높여서 한번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상방이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 노리면서 우리 수익 극대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자, 와이어블. 와, 이 종목 위원님 기억하시죠? 단기간에 목표가 한 차례 달성에 성공을 했고 재공략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어제 2차 목표가 2,200원을 뚫어내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폭을 더해내고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 추세 이어갈까요? 네, 와이어블 역시 조금 더 홀딩해서 좀 가져갈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 장비주들이 또 한 번 지금 AI 모멘텀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이쪽 통신 장비 쪽도 바닥거래량이 좀 크게 들어온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라인을 보시면서 업사이드 구간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어제 바닥권에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좀 발생을 해 있고 현재 지금 단기 추세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60일선 부근 2,000원 지지부 보시면서 2,400원까지 목표가를 한번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두 차례나 목표가 터치에 성공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2,000원 지지부 체크를 해보시고 2,400원까지 흐름 체크하면서 상승폭 극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섹터부터 만나고 올게요. 자, 위원님 오늘도 로봇이네요. 정말 그야말로 로봇 형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탑스, 그리고 이삭 엔지니어링, 그리고 스맥, 푸른 기술 정말 많은 종목, 특히나 로봇 섹터로 정말 많은 상승폭 저희 정말 즐겁게 해주셨거든요. 자, 오늘 포인트 어디로 잡아볼까요? 네, 로봇주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을 해 있는 이런 섹터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장에서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전에는 지금 삼성 로봇과 그리고 삼성 로봇 관련한 모멘텀 이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순환매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지금 스마트 팩토리와 그리고 이제 공장 자동화 이 공장 자동화 관련주들이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점, 가격 밀리트가 발생한 종목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오늘 관련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목명은 스맥이라는 종목입니다. 스맥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작기계 사업과 그리고 로봇 자동화 솔루션 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 모멘텀을 보유한 이런 로봇 기업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해 신사업으로 폐배터리 로봇 자동화 기술 개발에 성공한 이런 또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스맥 같은 경우도 지난해 제가 8월에 추천드려가지고 또 상당한 시세를 냈었던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상당 기간 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치고 현재 지금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우상향 추세를 좀 만들려는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4,19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추천드리고 1차적 목표가는 4,800원, 손절가는 3,6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로봇 하면 이영빈, 이영빈 하면 로봇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 섹터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스맥 다시 한번 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4,100원, 9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4,800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흐름 체크하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앞서서 스맥 차트를 보니까 8월에 한 차례 제시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야말로 수직 폭등을 했거든요. 그런 비결을 오늘은 조금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조금 길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로봇주들을 강조를 드리면서 그냥 어떤 종목을 한 종목을 오래전에 추천해놓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뭐 또 다시금 또 부각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타점을 다시금 한번 잡아드리는 이런 계속해서 좀 디테일한 좀 매매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 로봇주들이 가격 메리트가 항상 발생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밴드 입장하시게 되면 제가 밴드에 장전에 항상 로봇주들 오늘 좀 주목해야 될 이런 로봇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밴드 입장 안 하신 분들은 밴드 입장하시게 되면 뭐 앞으로 뭐 로봇주들 그리고 또 무방을 통한 또 종목 공개 이런 걸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밴드 입장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위원님과 이 시간을 꾸준히 함께 하셨더라면 로봇하면 이영빈 이게 정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로봇주들로 큰 상승폭을 맛보게 해주셨는데요. 저희 밴드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희 타이밍 함께 잡아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MTNW 이영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